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전심전력하며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긴장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세월 속에서 멸망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이것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 사실입니다.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믿는 길 밖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영원히 성공하는 길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존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행함을 중심 바쳐서 열심히 해야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각자에게 당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내 영혼이 천국 가게 된 것, 이것이 감사함으로 늘 느끼면서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사는 이런 성도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래서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획득한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됐다면 변화된 성도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잘못된 행동과 마음들을 끊어내는 거죠. 죄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깨달아하고 버리는 것. 그런 걸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길은 버리는 거지, 버리는 거. 기도하면서 항상 말씀하신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들은 끊어서 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내가 예수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나의 삶에 몰아치는 환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신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 환경을 여러 가지로 몰아치는 이런 것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더욱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더욱 낮아진 자세로 겸손해야 되고 나에게 그런 환경이 올 때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까지 즉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올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엎드리고 참고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15장 16절에서는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이 있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그런 성도들에게 가서 과실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실이 있게 하려면 변화가 반드시 돼야 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그런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섬기는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거죠. 그 일이 과실이고 열매인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하시는 전도의 일을 열심히 할 때 교회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는 것이며, 주님을 이 전도의 일을 매우 기뻐하셔서, 주님이 이 전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전도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전도의 일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으라고 전하는 과정은 그래서 힘든 과정이다. 그렇지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나가고 노방전도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전하는 과정에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한편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살이에도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잘 받으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약 30여 년 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양육되어지는 것이 육신들의 삶이죠. 그렇게 준비해서 부모님들의 그 정말 희생 어린 그런 보호하심으로 보살핌으로 준비된 30여 년의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사는 기간이 약 40년에서 50년 정도 됩니다. 많이 살아야 50년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삶이 또한 육신의 삶이라는 거죠. 육신은 반드시 끝나니까 육신이 사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 30년 동안 엄청난 부모님들의 희생과 노력과 본인의 노력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준비해서 40-50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생의 삶을 영원한 세월 속에서 안개와 같이 비유하고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삶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인생,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육체가 있고 또 하나는 영혼이 존재, 육체와 함께 공존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지금 하나님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육체의 삶이 끝나면 이제 진짜 중요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인데 이 새롭게 살아야 하는 삶이 영혼의 삶인 것이다 하는 거죠. 끝없는 영원한 세월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영생의 삶, 이 삶이 영혼의 삶인데 육체가 죽음으로써 이제 분류된 나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하늘의 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가서 이 땅에서 육체와 함께 살고 있을 때 삶 가운데 행했던 선행과 악행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하나님 법으로 말씀으로 하고 계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그 심판에 따라서 결과 후에는 하늘나라냐 하늘나라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행이냐 이런 엄청난 사실이 우리에게 나에게 실상으로 있게 된다는 사실을 교회에서는 모든 교회에서는 수없이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영원한 세월 속에서 어디로 갈 건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이냐? 그럼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교회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듣고 또 들어도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 여전히 내 육신적으로만 치우치고 판단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하고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영생의 그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마다 가르쳐주시는 그 교훈을 영생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 잘 믿는 일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고 말씀 따라서 전심으로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본적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믿고 교회를 위해서 전심으로 헌신 봉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희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하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 건강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건강 주시는 하늘은 하나님 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 12절에서 교회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헌신 봉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천국 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 43절 43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육체의 몸이 살아 있을 때 하늘나라를 위해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라고 교육하고 계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반복해서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사라질 때만 영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준비를 잘하라. 그 말씀입니다. 육신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말씀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전심으로 제목은 전심으로 천국 준비를 잘하자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